안녕하세요, 김기현입니다. 제가 이번에 잉크를 새로 구입을 했어요. 유성 잉크인데 수제 물감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잦다 보니까 이번에 만년필 잉크도 새로 유성 잉크로 한번 교체를 해봤어요. 이번에 제가 새로 구입한 잉크는 로러 온 클링그너라는 독일 잉크 제품인데 검은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일단 제가 먼저 라미 컨버터에 이 잉크를 이미 채워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오늘 색감이나 이제 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테스트를 해볼까 하고요.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. 광고는 아니고요. 영상으로 남기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. 원래는 좀 유명한 누들러 제품을 구입을 하려고 했어요. 그렇게 이제 찾아보던 중에 이 잉크가 눈에 들어왔고 평이 워낙 좋아서 가격도 누들러에 비해서 반값 정도 한것 같아요. 10유로를 지불을 했는데 한국 돈으로 13,000원 정도고요. 일단은 평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만년필 촉이 마르는데 꽤 오랜 시간 걸린다고 기입이 돼 있었어요. 제가 이제 유성 잉크를 사용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었는데, 이 잉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이제 테스트 삼아 제가 좋아하는 만년필, 라미 만년필에 이제 주입을 해서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. 이제 간단한 그림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색감이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 굉장히 진한 검은색이라 예, 좋네요. 사실 며칠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는데 제가 펜촉을 물로 세척을 한 이후에 바로 잉크를 주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. 그때는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이제 테스트를 했던지라 이제 물이랑 섞여서 굉장히 흐릿하게 나왔었어요. 그래서 좀 실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리고선 몇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진한 색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. 일단 색감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저는 사실 뭐 유성 잉크에 큰 기대는 가지지는 않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그려보고요. 이제 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테스트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. 살짝 말린 이후에 일단은 번짐 현상은 없죠. 보시면 잉크가 살짝 번진 부분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말리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.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시간을 좀 조절해서 충분히 말린 이후에 채색을 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고요. 이 정도면 제가 앞으로 계속 즐겁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RNK의 스케치 잉크 가격이 뭐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